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아, 오늘 먹을 것은? 오골계. 아, 이거 두개 같이 들었어 또 흘릴 것 같은데? 아, 밥이 있습니다. 그죠? 밥. 흘릴 것 같은데? 짜잔. 됐어. 아, 보시지. 색깔이 껌해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흘릴 것 같아. 요러요. 아,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양새가 좀, 아시죠? 아, 내가 무슨 말 하던지. 모양이 좀 그렇긴 하네. 국물을 달게 하면은, 아, 너무 많이 났나? 국물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맛이 어떤가?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물 맛은 그 맛이 납니다. 아시죠? 그 맛이요. 닭인데 질긴 닭이요. 아시죠? 닭인데 질긴 닭이요. 국물도 한약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죠. 색깔이 진짜 질기다. 질기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얘랑 장점. 씹는 맛이 난다, 그죠? 단점. 질기다. 약간 색깔이 이러니까 약간 부담감이 좀 있긴 하네요, 확실히. 아, 스티커 하나 맞습니다. 이런 색깔 싫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. 이런 분 있으신가요?
애벌레 같은 경우도 먹으면 맛있다면서요. 상상했어. 아, 근데 이 아프다. 그냥 맛이 닭인데 질긴다, 그냥. 닭인데 질긴다. 표현 맞습니까? 닭인데 진짜 질긴 닭이. 그런 거 있잖아. 토종닭 먹을 때 그러나? 맛있어요. 아픈 게 고맙습니다. 아, 글쎄요. 밥은 다 먹고 먹으려고.
아이고. 아, 이 아파. 아, 턱이 아프고 어디서 걸렸어. 밥이 기대가 돼서. 어, 근데 약 섞인 밥이네. 이거 안에 들어있던 밥이. 그래서 약간 색깔이.
아까 들어놨구나. 난좀 시원한 걸 세고 싶었는데. 아, 그거 어디 갔습니까? 거의 사라졌는데? 아, 잘못 내렸네. 원래 이렇게인가? 아, 다 좋았는데 맛있고 단점이 하나 있었어. 너무 질겨.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질겨. 아우, 다 쏠 뻔했네. 다 좋은데 질겨. 참았어. 이 악물었어. 아이, 거도로 먹방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